안녕하세요. 김아디엘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7일 위클리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이고요. 근현대 위주로 저는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집에 걸어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작가님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번에 꽤 흥미로운 작품이 한점 나와 있어요. 이번에 김덕기 선생님 작품 한 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근현대 쭉 넘어갈게요. 이문국 선생님의 무죄라는 작품 4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없고 하반영 선생님, 구풍화가님이시죠? 하반영 선생님, 허구풍, 김구풍, 뭐 이런 식으로 구풍화가님이신 하반영 선생님 작품이 20호 눈 덮인 돌담길이라는 돌담길 작품이 50부터 시작인데 꽤 괜찮네요. 20호 50만원. 겨울에 한점 걸어두면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춥겠죠? 현재가 1회 50부터 시작인데 50만원 가고 있습니다. 박영선 선생님의 정물화 100부터 시작인데 100만원 1회 응찰되고 있네요. 유채 작품 박영선 선생님 거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진양욱 선생님의 무등산, 광주 무등산인가요? 무등산 진양욱 선생님 작품이 사오지만 400, 120부터 시작인데 120부터 시작인데 120 아직 응찰은 없습니다. 진양욱은 수학했던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출신이시고 스승님이신 오지호 선생님, 임직순 선생님의 후배이기도 하시죠. 후배이시기도 하시고 오지호 화가님은 뭐 대생으로 유명하셔가지고 사실주의 표현하시고 임직순 선생님은 자유로운 색채주의를 구상하셨죠. 후배로서 진양욱 선생님은 사오시마 호당 30만원 해가지고 120만원에 무등산이라는 아주 예쁜 작품 한 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양욱 선생님의 무등산이라는 작품입니다. 진양욱 선생님 1977년도 작품이네요. 아주 멋집니다. 가볼게요. 설정보 선생님, 제주에, 위미리 마을에 동백꽃 마을이 있죠. 동백꽃 마을 표현했는데, 120부터 시작인데, 시작 1회 120입니다. 15호 작품이고. 김덕기 선생님 리뷰를 하겠습니다. 김덕기 선생님, 아주 화사한 작품 한점 나왔네요. 10호짜리, 20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는 9회에 28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일요일이고 내일 4시에, 월요일 4시에 작품 마감은 됩니다. 김덕기 선생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작품이죠. 김덕기 선생님 아주 그냥 믿고 가는 작품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시고, 일상 속 행복을 그리는 김덕기 화가님이시죠. 동화 같은 조명법을 사용해서 동화 같은 그런 풍경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200부터 시작이고, 작품 전에 가서라도 뭐 화랑이라든지 가면 보통 200부터 시작이에요. 이거는 200부터 시작인데, 지금 현재 280만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고,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 방안이라든지 자녀 방안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한번 저랑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10호짜리 작품,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파나관입니다. 파나관이고 유화 작품입니다. 자, 잘 감상하셨나요? 김덕기 선생님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작품이 20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280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이었죠. 김덕희 선생님 파나가 많이 나와요. 파나는 30부터 시작이지만 30부터 시작이지만 지금 원화가 나왔어요. 원화는 200부터 시작입니다. 280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은 작품입니다. 소장 가치가 꼭 높죠.
요즘에는 사성원 선생님이라든지 문영대 선생님 작품보다는 저는 김덕기 선생님 작품을 조금 더 선호하기 합니다. 왜냐하면 점역법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면 됩니다. 법관 선생님 작품 나왔고요. 30부, 30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인사 없습니다. 첼과 선생님 작품 비 오는 거리. 비가 오는 거리. 비가 오는 거리에는 150부터 시작인데 170만 원 들려가고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최울가 선생님 작품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좀 양인옥 선생님이라든지 안재후 선생님, 박광진 선생님, 박희만 선생님 꽤 나오기 여러 작품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의 작품이 나오니까 아주 감회가 색다롭네요. 지금 특히 안재후 선생님의 풍경 1977년작 12호 작품입니다. 아주 멋지네요. 깔끔해요. 깔끔한 그림입니다. 안재후 선생님 꽤 괜찮겠네요. 박광진 선생님의 가을이라는 작품 30부터 시작인데 현재 2회 현재가 2회에 35만 원 가고 있습니다. 박희만 선생님의 한라산 작품 15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50호네요. 아주 큽니다. 김원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요즘 들어서 김원 선생님 작품은 옛날부터 많이 나왔고 지금은 해변 풍경이라는 작품이 한점 10호 김원 선생님 김원진이라고 하죠. 하시죠. 본명 김원진이시고 일립 선생님이시고 일립 김원이라는 일립 김원이라는 인상파 화가십니다. 아주 김원은 전국의 산이나 명소를 찾아다니며 현지에서 스케치하고 눈으로 직접 본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해변 풍경이라는 작품 70부터 시작인데 10호 7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2회 75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꽤 괜찮죠? 호당 7만 원입니다. 7만 원. 그러면 10호면 70부터 시작입니다. 한봉호 선생님, 플라멩고 작가이신 한봉호 선생님 장미가 3호 작품인데 호당 10만 원. 호당 10만 원. 현재가 1회. 한봉호 선생님은 플라멩고 작가님이시죠. 한봉호 선생님 장미가 3호. 아주 작은 작품이 현재가 1회 30만 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용록 선생님, 이번에 종이의 수채 15만 원이네요.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제가 봤을 때 15만 원 그림을 K옥션에서 그림을 구입을 한다는 거는 아주 최저가입니다. 괜찮다고 봅니다. 꽤 괜찮아요. 15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아주 괜찮네요. 이용록 선생님의 종이의 수채 작품이 설경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나왔고, 아주 멋진 작품이 지금 설경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응찰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고요. 제가 응찰을 진행해서 지금 현재는 이 용록 선생님 작품이 이 작품은 제가 한번 응찰 걸어보았습니다. 15만원부터 시작인데 16만원 작품입니다. 16만원 작품이고 아주 괜찮죠? 내일 4시에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쭉쭉 하겠습니다. 서일봉조 선생님 풍경 작품 4호짜리 작품이 다시 50만원이고 야요이 쿠사마 뭐 레진의 채색 작품 야요이 쿠사마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야요이 쿠사마 아트 상품인가요? 레진의 채색 직접 하신 건가? 현재가 1회 30부터 시작인데 30 돌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찰해 보고 오늘은 제가 이육록 선생님 작품을 한점 응찰해 봤네요. 그러면 오늘은 좋은 하루 되시고 그림 설명해 주는 남자 김아 딜이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